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또 저희들을 한자리에 같이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옵소서.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의문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경 말라기 3장 찾겠습니다. 말라기 3장 3장 17절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이후에 지령답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오늘 저 질문이 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질문을 답을 하려면은 아주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 말씀에서 주일 말씀을 들으며 나의 정한 날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며 의인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약속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날에 관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매번 읽을 때마다 혼동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양한 날들에 대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참 이것도 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뭐 날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때를 가르치는지 아주 헷갈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질문입니다. 먼저 여기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영역번에는 보석이라고 My jewels,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했을 때 나의 정한 날에, 그 정한 날이 언제냐. 물론 주님 여기에 재림하시는 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한 날, 이건 이제 문맥에 보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문맥을 보면은 어느 때를 가르치는지 대충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요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은 7년 혼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와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는 건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 7년 논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할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래서 악인은 초기같이 다 불사라질 것이지만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면서 3절에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는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나의 정한 날, 날에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그리고 여기 나의 정한 날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도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보석이 될 것이지만은 악인은 주님의 정한 그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보석과 같이 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보석같이 정말 빛나는 존재가 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여기서도 이제 나의 정한 날이 나와 있고 극렬한 불법으로 같은 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대충 어떤 것을 지시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냥 또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날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3절 4장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 2번 밑에 뭐라 했습니까? 헬라 원어에는 사람의 날에나, 그러니까 성도들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사람의 날에게나, 지금 바울사도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바울사도가 지금 구원 안 받은 세상 속에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구원 받은 사람을 너희라고 구원 안 받은 다른 사람들을 얘기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불신자 세계를 다른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서 헬라말로 사람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시대를 이 날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람의 날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의 날이란 말은 지금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불신자들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높임을 받고 인간이 판치는 이제 그런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 초림하고 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시대고 지금 사람의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사람의 날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인 사람들이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리스도가 배척을 받고 죽임당한 세상입니다. 지금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주 굉장히 높아지고 판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인간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다른 사람에게나 이게 헬라 원어로 사람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따로 있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인간의 날이라, 인간을.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초림하고 재림할 때까지 그 인간이 아주 높아지고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 이제 그런 시대를 사람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가르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날의 시대인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여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장 6절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그 말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날이 끝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날 다음에 뭐가 오냐면은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여호와가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 불렀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를 받을 때 전부 다 주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이퀄 주의 날을 가리킵니다.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 하면 신약엔 다 주의 날로 받고 있거든요. 주의 날은 이제 여기 이제 지금 사람의 날에 살고 있는데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 예수 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이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이게 이제 7년 혼란을 여호와의 날은 쉽게 말해서 7년 혼란이고 또 다른 말로 성경에서 야곱의 환난 때 또 다른 말로 또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의 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7년 혼란을 말하는 겁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3장 이사야 13장 6절입니다. 이사야 13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을 중첩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을 말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말 것이므로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죠. 그리고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 곧 찬옥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복해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뜰기가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만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정금보다 희석해 하며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로다. 너무 조금밖에 못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가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떠나게 하라. 지구의 기반을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게 심판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바로 이제 주의 날이고 7년 환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한쪽에서는 사람의 날로 있는데 한쪽에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에 지금 하나님이 동시에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구원의 날, 구원을 주고 계신데 이 구원의 날이 끝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오고 그 끝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이 오는데 이제 주의 날, 무서운 심판 날이 오는데 앞으로는 불로 지구를 완전히 삼키는 그런 무시무시한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 스바냐서 1장입니다. 스바냐 1장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역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어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에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의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이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우리가 징조를 다 보고 있으니 여호와의 날이 막 다가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인간에게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모든 것이 황무하게 바뀌는 황무와 폐역의 날이요,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소망이 없는 날입니다. 그리고 핵이 실제로 터지면은 버섯구름이 쫙 올라가면서 지구가 암흑천지가 되고 구름이 덮으니까 버섯구름이 쫙 올라가면서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되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둡게 되는 날이 실제로 됩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인간의 21세기 문명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는 무시무시한 날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결국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여기 왜 특별히 은과 금이 언급되어 있냐 하면은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오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짧은 시간에 아주 갑자기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호와의 날이 뭔지 아시겠죠? 여호와 날은 바로 이제 7년 환란,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고디에 스가랴서 14장 찾겠습니다. 학계 뒤에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입니다. 7년 환란 말하는 겁니다. 4절. 그날에, 여호와의 날,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묵으로 절반은 나무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와 주가 함께하리라. 그래서 7년 환란 끝부분에 하나님이 감람산을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이 이제 지상지림하시는데, 그래서 환란 전에 들림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이제 환란 끝에 오시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성도가 주와 함께하리라. 주님과 함께 지상질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끝에 여호와의 날 끝에 지상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 우리가 전도집회 때 항상 배우는 거 12절,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여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영역본에는 디졸브로 했는데 녹아내린다 그 말입니다. 살이 녹아내리고 눈이 녹아내리고 혀가 녹아내리는데 언제? 서 있는 순간에 쫙 녹아내릴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날 속에서 벌어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는 주의 날로 이렇게 쓰입니다. 요엘서, 그 앞에 요엘서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자, 28절부터 32절까지 내용 중에 여기 저 3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28절에 이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할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이제 오시는 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는데, 그 주님 지상재림 있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약에 인용되면서 이것이 여호와가 주로 바뀝니다.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20절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구약에 여호와의 크고 영화로운 날, 신약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했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여호와를 신약에는 주로 받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는 항상 주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 주의 날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의 날이 오는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두 가지 징조가 있다. 그래서 3절에 이 두 가지 징조가 있기 전까지는 주의 날이 안 온다 그 말입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하리니. 두 가지 일이 먼저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하고 이러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문문에는 없습니다. 이러지 아니하리니, 영역본에는 인텔렉처로 이렇게 쓰여서 이게 원문에 없는데 집어넣었다는 표시를 해줬습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두 가지 징조가 있다. 배도하는 일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종교통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날이 안 온다. 그래서 여기 주의 날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날, 7년 환란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여기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뭡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체질이 헬라말로 스토이케이온인데 아톰조 혹은 엘레멘스입니다. 원자들,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E는 M 곱하기 C의 제곱, 그러니까 물질이 에너지로 바뀌어진다는 걸 밝혀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이 원소도 다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원소를 싹 풀면요, 전부 다 에너지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도 지금 능적의 말씀이 붙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에너지를 탁 이렇게 물질로 탁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딱 분해시키면 그냥 에너지로 싹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7년 혼란은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 하면은 7년 혼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옵니다. 여기에. 7년 환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날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날이라는 건 이제 천남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오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봅시다. 그 뒤에 13,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주의 날과 여기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오는데 주의 날에 불심판이 있는 것을 보는데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 일부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제 천남국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우주 자체가 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져서 그냥 싹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영원한 새하늘 땅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을 보면서 하나님 날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걸 보면서 그 너머에 그 뒤에 하나님의 날이 오면서 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그 땅은 의에 거하는 새하늘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의가 거하는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오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날이 올 때 하나님이 우주를 싹 없애시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을 만들 그때를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사람의 날, 지금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판치는 날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사람이 계속 구원받아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의 날, 무서운 주의 날, 심판날이 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천남국이 오고 천남국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날이 와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싹 없애시고 영원한 새하늘 땅을 만드시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 땅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나를 이제 큰 걸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읽다 보면은 뭐 그날이 많이 나오는데 그날이 언제를 가르치는지 성경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예언서 보면요. 그날이 도대체 언제를 가르치는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곧 당대 이루어질 날을 그날이라 한 것도 있고 또 잘 보면은 아 이게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을 그날로 한 것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켜서 그날로 표현한 것도 있고 문맥을 잘 보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 같은 걸 볼 때 문맥을 잘 살펴면은 아 이것이 어디를 가르치는 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성경에 날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요. 일단 요건 요까지만 해도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그날이란 말이 나오면 그 문맥을 잘 살펴보면요. 눈 크게 뜨고 보면은 아, 보통 그 당대의 그날이냐,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그날이냐, 재림하시는 그날이냐, 보통 문맥 보면 거의 다 확인이 되거든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인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연한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곧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법과 의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며 약탈물을 돌려주고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준행하며 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 중에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닌지요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죽는다는 말씀의 뜻이 육신이 죽는다는 뜻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같으리라. 그래서 에스겔 33장 12절의 구원과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구원의 뜻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좀 좋은 질문이죠. 그러면서 만일 전부 영원 구원의 뜻이라면 말씀이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좀 좋은 질문이죠. 자, 이게 에스겔 33장 1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을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 중에서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의인이란 말이 나오면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인,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의인이 있고 율법 시대에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의인이라 한 것도 있는데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로마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5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홍두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노뇨? 말씀에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따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모세가 기록하기를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율법은 뭡니까?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은 산다. 행하다가 못 지키면 멸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6절에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한다는 겁니다.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되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아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모셔 올리는 것이라. 이게 참 어려운 말 같죠. 저도 구원받고 처음에 이 문장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뭐 말이 이렇게 어렵냐.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자, 믿음은 뭐라 하냐면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행해서 행위로 열심히 해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행위로 열심히 해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로 계시는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끌어내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아 저런 인간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이 죽음을 취소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좋은 데 갈 거다 못 행하면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은 뭐라냐면은 누가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내가 열심히 사니까 좋은 데 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행위로 천국 갈 수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뭐하러 우리 의로 계시냐 그 말입니다. 너 같은 인간은 죄가 많으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뭐하러 죽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있으니까 즉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 편에서 다 했으니까 너무 간단하게 우리 앞에까지 와 있으니까 딱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다. 그 의원은 내 것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행하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못 행하면은 악인이고 멸망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은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복음의 주님의 공로를 받아들인 의인이 있고 율법을 열심히 따라 행하는 그런 종류의 의인을 말하는 것이 있다. 문맥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율법 시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바르게 살았지만은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은 그 전에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천국 보내주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으면은 주님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인간은 못 지킬 걸 아시고 주님이 또 성막 제도를 주셨고 그래서 사람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자신이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꽤 괜찮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바르게 살아도 바르게 못 살 때 그 전에 바르게 살았다 해서 내가 좋은 데 보내줄 줄 아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악을 범한 사람이 정말 돌이키고 바르게 행하려고 하면 자기가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으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자, 성경 여기 에스겔 18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20절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그 행한 의인은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리니와
그 피값은 내가 내 손에 사들이라. 그래서 의인이 바르게 살다가 의에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의 때문에 천국 보내주는 거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의가, 이 의인이라는 게 뭐냐면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그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9절 보시면 더 이해되실 겁니다. 18장 9절에 여기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율례를 조치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 무슨 말이에요? 행하는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행하다가 못 행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24절에 18장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그 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행하는 그게 떠나, 그 말입니다.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을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그 전에 바르게 행한 그것 때문에, 그 전에 바르게 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가 구원되느냐? 구원치 못한다는 겁니다. 원칙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그래야만 사는 것이고 못 행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는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정녕 죽는다고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시대에 그 의인이라는 개념이 주님의 완전한 공로를 받아들여서 의롭게 된 그 의인과 율법시대에 율법을 행하면 산다고 하는 거기에 관련되는 의인과 이 개념이 약간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죽는다는 말은 육신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멸망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 것이 맞잖아요. 멸망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정녕 죽는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지키다가 하나같이면 뭐라 했습니까? 무효라고 되잖아요. 무효라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같이면 무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무효가. 다 지키든지 아니면은 구원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3장 15절 자 먼저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인원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럼 여기 이제 예수님을 토로 닦았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공도를 통해서 의인된 걸 가르치는 겁니다. 피공도로 구원이 확실하게 된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인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가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을 지어갈 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불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불이 지나가는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공력이라는 것이 퀄리티입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 재료.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불이 싹 지나가는데 불이 지나가는 자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여기 말씀하기를 각 사람에게 불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었다는 걸 시험한다.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공력이 지나가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 지나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대속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심판 대신 다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심판 받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한 그것에 불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지나가는데 금은 보석은 남으니까 상이 되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불타버리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타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구원을 얻대. 왜? 예수님의 대속이 피로 대속이 됐고 주님 피공로가 완전하니까 내가 죽을 자리 대신 죽고 심판 대신 받았으니까 나는 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 받는다 그 말입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 받는데, 그런데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으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롯은 살아나왔지만은 자신이 일대 일생 동안 수고한 모든 건 다 불타버리잖아요. 대궐 같은 큰 집을 지었는데 불만 나는 바람에 핀티만 입고 튀어나왔을 때 목숨은 구했지만은 자기 집에 모든 게 다 불타버리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자기는 구원은 받지만은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릴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집 짓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이제 공적이라고 말했고 신앙의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평가하는 그것과 에스겔 33장에 그 의인이 잘 살다가 악을 행하면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 말은 그 사람 멸망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율법 시대는 행하라 그리하면 사는 거예요. 못 행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더라도 정말 돌이켜가지고 의를 행할 수 있으면 사는데 행해보면 못 행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시대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고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 짐승에 피 흘린 사람도 그 값은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했다고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 시대는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얼마나 좋아요. 주님 완성한 공도를 받아들여서 의인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의인이 되고 난 이후에 아들 되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집중된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의 의와 율법시대의 의의를 구분만 하면은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시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별로 안 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누구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잘못 행하는 일이 있으면 고개 따라한 징계 같은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 죽이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죽인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그리스도인이 멸망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심판대를 통과할 때도 자기는 구원을 얻는다. 왜? 우리가 천국 가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도 때문에 가는 것이지 내 공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이 행위로 되면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처음까지 은혜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자, 표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먼저 기도원의 두 가지 표징입니다. 좀 이 질문이 굉장히 긴데요.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 사사기 6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사사기 7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3절에 또 보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덕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대군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기 이제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하고 대군하고 싸울 때 미디안은 대군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아무래도 전쟁하려고 그럴 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도와주겠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양털에만 탁 있고 사면 땅은 바짝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미디안 대군을 이긴다고 믿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방은 다 마르고 양털 거기에만 물이 잔뜩 있어서 이제 딱 짜니까 물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릇에 가득했다고 말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한 번만 더 이제는 양털 여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사면에만 물이 가득하게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전부 다 이슬이 가득한데 양털 거기에는 바짝 마른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야 정말 이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자신감을 갖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미디안이 대군이니까 그래도 또 확정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중에 들어가라 하니까 이제 진중에서 꿈꾼 사람이 꿈 얘기를 하면서 야 보니까 꿈에 보리덕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그걸 다 무너뜨리는 것을 장막에 이뤄서 무너뜨리는 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아 그거는 보리떡은 뭘 말하는 거냐 이게 바로 기드온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보리떡이 어떻게 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대군을 쳐부술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얻어서 미디안 대군과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표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틀림없이 승리하고 이기게 해주다는 그 확실한 증거를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이기게 해주시냐 하면 이기게 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로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에 양털 얘기하고 이슬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슬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양털 처음에는 양털 여기에만 이슬이 가득했습니다. 이슬이 가득하고 사방 땅은
바짝 말랐습니다. 요구하고 뭐하고 온게 있냐면은 항상 그 양과 양털은 누구와 관계되는 겁니까? 보통 예수님과. 이슬은 보통 뭘 가르칩니까? 보통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로 교훈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 그 표징을 구하기를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사방은 바짝 마르게 해 주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에는 이 땅에는 이슬이 없는 것처럼 이 땅에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만 가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이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양털은 바짝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양털이 바짝 마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중한 고통을 받고 예수님이 그냥 내가 목마르다 하시고 모든 것이 바짝 마르게 되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상태가 될 때 그것 때문에 지구상에 은혜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양털과 이슬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이 무슨 제조로 그 미디안 대군을 이깁니까? 그 다 이긴 것은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표징이라는 것은 성경에 표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표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어떤 확신 같은 표시를 가리게 표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질문 나와 있기를 다음으로 요나당의 표징입니다.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4장 8절 8절 8절부터 15절까지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전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기도원이 여기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 자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리라 가기 기다리라 하면은 우리는 가만히 서 있고 우리 올라오라 하면은 하나님이 쳐서 이기라는 표시로 알겠다고 하고 전쟁을 하고 대성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구했다는 걸 얘기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그 다음에 마지막 히스기야의 표징입니다. 열왕기하 20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장 8절 8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이사야가 그러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 성황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이다.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세일 령표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로 십도를 물러가게 하시더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15년 더 살게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15년 더 산다고 하는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회시계를 만들었는데, 회시계에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게 할 겁니까? 물러가게 할 겁니까? 하니까 그야 그림자가 나아가기는 쉬우니 해가 앞으로 가게 하면 되니까 십도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까 십도가 실제로 물러갔고, 히스기야 왕은 병이 나았고 15년 더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실제 사실입니다. 원래 낮이 길어지고 밤이 길어진 것을 기록해 놓은 글들은 아주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 10장에 여기 이제 해의 그림자가 십도가 물러간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국에도 이 기록이 나옵니다. 분명히 해가 졌는데 일몰이 됐는데 다시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또 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그 유사한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역사적인 실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어떤 내용을 요구하거나 결과를 원할 때 그것에 대한 믿음의 표정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 예를 이제 들은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물론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님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표징 같은 것들이 현재 신약시대에도 유효한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이제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주님 여기에 양털 갖다 놓고 여기만 이슬이 있고 바깥에는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냐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러한 표징 같은 것들이 현재 신약 시대에도 유효한지 의문스럽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신앙에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위의 내용들처럼 확고하고 확실한 믿음을 위해 어떤 표징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사람이 연약하고 미련하기에 자신이 구하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에 항상 좋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려 하실 텐데, 그럴 때 위의 내용처럼 눈과 귀로 알 수 있는 표징을 구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표징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 약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 당시 어떠한 것을 구하고 그것에 대한 표징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약시대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가 이제 죽은 이후에 열두 사도가 하나가 비었으니까 이제 제비 뽑아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띠아를 이제 제비 뽑아서 이렇게 얻는데, 지금 시대에도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약시대 때 그 제비 뽑기 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OX 해놓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O가 나오면 결혼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O가 나왔으니까 결혼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약시대에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시대 때는 성경이 딱 완성이 됐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먼저 일단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면 안 되고 먼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자, 성경을 넘어서서 표준 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보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리니라.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사도를 뽑을 때도 제 부분 일이 있었는데 그건 그때로 끝내야 됩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일단 성경을 넘어서서 표징을 구하는 건 일단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 어떤 표징을 구해서 아주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또 양털에만 이슬이고 바짝 마른 이런 이적 들지 않습니까? 이런 확실한 증거들, 이런 증거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완성이 되어 있고 성경에는 정답이 딱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길을 걸어갈 때 성경만큼 확실한 표징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정답이 딱 나와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은 말씀으로 갈 길을 정확히 보여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리로다. 택할 길을 말씀으로 정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확히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그게 표징이에요, 표징.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예레미야 44장 28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청코 성립될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42장 보면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왔습니다. 자, 예레미야여,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알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 원한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좋든 좋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주님 뜻인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주님 뜻인지 알고 싶다. 하니까 이제 10일 후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자,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하고 예루살렘에 무조건 머무르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니까 에이 예레미야 거짓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간다 고집하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고집하는데 내가 바벨론 왕을 들어서 이집트를 멸망시킬 텐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아주 비참하게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에서 나와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자기들의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으면 너희들에게 축복인데 애굽에 내려가면 멸망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너희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벼랄 표징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성경만큼 확실한 표징이 없어요. 왜? 정답이 딱 주어져 있거든요. 우리의 갈 길을 정확히 보이고 이것이 정로를 이리로 행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은 아주 압도적인 증거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주어져 있고 이 성경은 절대자의 말씀이고 지금 성경이 3,324개 말로 전 세계에 꽉 퍼졌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이거보다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당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재물을 살라간 그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경의 증거가 다 사실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확히 되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딱 따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표정을 이미 본 사람인 거예요. 성경이 없는 시대에는 우리나라 또 초창기 때 이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최건능 목사님 최건능 그분 뭐 이적도 행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는 그 시대에는 지금도 아프리카 구석구석에 선교사들이 가면요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 기적이 없으면 이제 사람들이 못 믿는 경우도 있을 때는 기적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딱 기록되고 성경으로 전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 이적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우리 시대는 성경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 있고 표징이 아주 확실하게 이미 드러난 상태로 있을 때는 성경에 말씀하는 걸 그대로 순종해 가는 것이 그게 현명한 길이고 기록한 말씀밖에 안 넘어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 콩나물 사는 게 주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식으로 해서 막 너무 세세하게 해가지고 그게 자기 생각대로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뭐 이제 기도하고 갔는데 콩나물을 이제 이거 쌌는데 뭐 싸게 쌌는 이렇게 하면서 이걸 전부 다 그럼 싸게 쓰면 이제 고마운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 사서 끈 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하면 막 주님이 지시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간증할 때 시시골골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약간 과도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기록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표징 중에서 이미 표징은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성경이 확실한 표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실한 성경 말씀 속에서 이거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어떻게 하라 성경의 정답이 딱딱 주어져 있으니까 표정은 이미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면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 되는 겁니다. 왜? 성경 말씀을 어기고서는 인간이 이길 수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큰 태산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과 부딪히면 자기가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다음 질문 여기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까요? 그의 마지막 삶을 본다면 지옥에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어디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갔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솔로몬이 성경을 세 권 기록했거든요.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성경 세 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옥 가는 사람이 성경 세 권 기록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말 여호와를 사랑했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고
성전 설계도를 하나님이 직접 보내주셨고 그걸 받아서 솔로몬이 그대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은 사람이고 솔로몬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바 이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을 때 솔로몬이 인생의 문제를 다 풀어줬고 그래서 그 시바 여왕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내려가서 이집트 여기 에티오피아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심었고 그로부터 900년이 지나서 사도행전 8장에 그 내시 한 사람이 마차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하다가 마차 위에서 빌립 만나 구원 받지 않습니까? 구원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빌립 전도로 구원 받은 내시가 내려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전도해 이렇게 해가지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확 전해져서 최초로 기독교가 되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바탕을 누가 깔았냐 하면은 시바 여왕이 깔은 거예요. 시바 여왕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솔로몬에게 얻은 겁니다. 솔로몬에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지만은 이방 여인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시간 지나가면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커져서 여인들을 자꾸 꺼져 버리다 보니까 마음이 주님과 자꾸 멀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큰 징계 받고 나라까지 두 쪽 나게 됩니다. 징계로 나라가 두 쪽이 난 거고 그리고 솔로몬은 징계를 받은 것이 맞지만은 그가 구원을 안 받은 것은 아닌 거예요. 만일 그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 남방 여왕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예수님 당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 여자는 1500km가 넘는 그 먼 곳을 여왕인데 인생 문제 풀라고 솔로몬에까지 와서 인생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4톤 이상의 금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걸 가져오는데 톤수로 4톤이 넘어요. 인생 문제 풀고서 그걸 전부 다 솔로몬에게 줬는데 손이 큰 자자입니다. 금을 4톤 이상 줬으니까요. 자기 인생 문제 푸니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만일 못 풀어줬으면요. 는 국물도 없어하고 또 가져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인생 문제 딱 풀으니까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멀리 와서도 인생 문제를 풀었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와서 3년 반 동안 공생애하는 걸 다 듣고도 너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도 구원받지 못하니 너희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도 큰 자지 않습니까? 큰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도 아주 귀 쓰임 받은 사람이었던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하여금 성경책 세 권을 기록하게 하고 그가 정말 여호와를 사랑했고 초창기 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아내를 많이 거드리는 것 때문에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흐트러뜨렸고 그렇게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징계받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두 쪽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 징계를 크게 받은 것이 맞지만은 그가 주님께서 큰 자긴 큰 자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맞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 구원을 안 받았을 거다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질문에서 절기나 월삭 안식일은 그림자로 구약의 규례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체인 예수님 안에서 그것에 참 의미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여기서 월삭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절기나 안식일에 대한 교훈은 신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월삭에 대한 부분은 거의 언급되지 않은 듯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월삭을 기록하신 것이 제가 모르는 어떤 교훈이 있을 듯 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의 그림자, 절기도 예수님의 그림자, 그리고 안식일도 예수님의 그림자, 절기, 안식일, 먹고 마시는 거 이게 다 예수님 그림자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월삭 얘기는 자세한 설명 없이 쭉 넘어가는데 성경에 월삭이라는 것 자체가 나와 있는데 이 월삭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거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뭔가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월삭이라고 했는데 성경 먼저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장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때가 두려워하노라. 여기 이제 날은 안식일이고 달은 월삭이고 절기가 있고 칠절기가 있고 해 7년마다 한 번 들어오는 안식년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 그것으로 교훈을 받아야 되지 이제 유대인들처럼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주의에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그 지키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키지 말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될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안식일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칠절기도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러면 월삭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그림자고 교훈이 될 수 있느냐? 성경에서 이제 이 월삭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말하면 뉴 문이지 않습니까? 달이 시작되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도 안식일 한 날을 정해서 그걸 중시했고 달도 한 날을 중시했잖아요. 그 다음에 절기도 칠절기 그 다음에 7년 딱 되면은 또 안식년 7년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서도 제7일 안식일 한 달 중에도 새로 시작되는 하루 그 다음에 절기도 추수 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절기도 칠절기로 다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연도 넘어가면서 7년 되면 안식년 딱 만들어 놓고 또 7번이 반복되는 제50일째 50년째 되는 또 신년도 연결시켜 놓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을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했고 안식일 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삭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월삭에도 계속 제사를 드린 것이 맞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여기에 보면은 28장 11절에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일곱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러게 월삭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월삭을 중시했습니다. 시편 81편 3절에도 월삭에 나팔을 불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월삭. 그리고 월삭을 그 성경에 보면은 월삭에 특별히 일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월삭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모임도 가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삭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아모스 8장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아모스 8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여기 보면은 안식일에 일 노동 못하니까 안식일이 빨리 지나기를 바랐는데 월삭도 매달 시작되는 그 월삭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 월삭이 빨리 지나가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월삭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에는 특별히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사무엘상 20장 20장 5절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 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18절에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이걸 보면은 월삭에는 가까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임 가지고 이렇게 교제했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월삭이라는 것이 왜 있냐 하면은 일주일 중에서 안식일을 중시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달도 달의 첫 달, 달의 첫 날짜, 첫날을 중시해서 매월 월삭 그때 항상 모임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걸 벗어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일깨워주고 그리고 가까운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날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노동 같은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안식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안식의 그림자고 매월 월삭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칠절기도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이고 7년마다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50년째 돌아오는 희년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일주일이란 날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달이란 시간도 우선권을 주님께 딱 먼저 부여하는 것은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또 절기가 돌아올 때도 절기도 항상 주님 중심으로 또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을 통해서도 주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날이든 달이든 해든 전부 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주님을 섬기는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 전체가 전부 다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 일주일에 속하는 안식일, 그 다음에 한 달에 속하는 월삭의 그 달의 첫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추수가 될 때와 연결되어서 칠절기도 매 절기 때에도 주님 중심으로 또
년이 지나가도 그게 또 7년째 되는 안식년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안식년이 또 50번 되면은 이제 77에 49, 50년 됐다가 되는 날은 또 안식년 신년 제도로 다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이 날이든 달이든 해든 전부 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은 월삭의 주인이시고 안식년의 주인이시고 신년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날에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도 제사 드리고 다 했는데 월삭에도 제사 드리고 했는데 그게 다 전부 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일주일이란 시간 안에서도 안식일에 그 모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나머지 6일을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달이 시작될 때도 달의 첫날을 딱 주님 앞에 먼저 구별시키는 이유는 나머지 날들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또 안식년, 그것도 안식년도 마찬가지인데 안식년 1년을 주님 중심으로 보내게 하는 이유는 그 나머지 또 해를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다 계속 보여주는 거니까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다. 이건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악세서리가 아니라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음 전할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30배, 100배, 60배 결실하는 귀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될 집회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